안녕하세요, 매일TV 시청자 여러분. S부장의 CCBB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접종률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백신 도입량은 총 7,900만 명분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은 백신 도입을 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죠. 하지만 지금까지 접종률은 150만 명이 약간 넘은 수치로 접종률은 약 3.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6월까지,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1,200만 명분의 접종을 마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에 대한 뭐 진실 여부는 나중에 가려지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확정된 물량을 살펴보면 정부가 발표한 대로 곧대로 믿기가 어려운 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백신 중 아스트라제네카 5월에 100만 명만 분, 6월에 250만 명분 등총 350만 명분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화이자에 대한 백신은 6월까지 약 300만 명분, 그리고 그 공동 구매 있지 않습니까? 저개발 국가나 그 백신 도입에 어려움에 있는 국가들 내에서 공동 구매를 하는 코백스 퍼실리트로부터 들어올 백신의 물량은 약 105만 명분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밝힌 것을 합치면은 약 상반기 내에 들어올 물량은 889만 5천 명분이 되겠죠. 근데 정부는 1,200만 명을 접종까지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나섰습니다. 차질 없이 백신도 들여오고 거기에 따른 접종도 꾸준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힌 거죠.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지금의 접종률을 살펴보면 약 3.2%로 63위, 세계 한 63위 정도 됩니다. 반면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영국, 미국, 칠레 이런 나들이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곳에 속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집단 면역에 도달해서 마스크도 벗고 그런 상황이죠. 영국도 아스트라제네카를 중점으로 접종을 하면서 거의 이제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12월에 모더나라고 하기도 하고, 모데나라고 하기도 하고, 모더나 CEO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2천만 명분을 도입 계약을 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답변에 나와갖고 상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하반기에는 차질 없이 들여오겠다. 이렇게 수정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듯이 정부는 좀 믿기가 어려운 발표들을 그때그때 그 땜빵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뢰도,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에 신뢰를 가져가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민간인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존슨앤존슨, 얀센이라고 부르죠. 여기는 백신을 1회만 접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관도 좀 모더나나 화이자에 비해서 좀 손쉬운 측면이 있는데, 미국의 질병관리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700만 명이 접종을 했는데 그중에 한 6명이 혈전 증상, 그러니까 혈소판이 부족한 여성 접종자에 대해서 혈전증이 나타나서 한 명이 사망하고 다섯 명은 좀 입원해 있는 상태라고 하면서 계속 접종을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나라는 좀 기회로 삼아서 얀센에 대한 백신을 더욱 많이 도입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하는 게 S 부장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700만 명이 접종했는데 혈전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6명이라면 확률적으로 거의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도입을 해서 접종을 하는 이득이 접종을 하지 않는 이득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지만 그 중에 한 명만이 사망을 한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전에 우리나라에 독감 백신을 맞은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들과도 좀 단순 비교를 해드려도 극히 좀 저조한 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극히 나쁜 그 부작용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나 화이자의 목매이기 보다는 얀센의 백신을 더 많이 도입을 하는 것을 적극 정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얀센을 마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순서대로 모더나도 마치고 화이자도 마치고 아직 뭐 생산 결정이 되지 않고 임상 3상 실험이 아직 나오지 않은 노바백신도 나중에 맞출 수 있으면 좋으니까 우선 얀센에 대한 거를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나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논의를 해서 아 우리나라에 뭐 그 심의원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백신 접종이 중요하냐면 치료제를 통한 백신의 코로나 극복이란 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에 도달했을 때만이 정상적인 생활과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이렇게 백신 도입에 어려움을 겪은 거는 앞선 선진 기술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K-방역의 자신감에 빠져갖고 자만감이죠. 백신에 대한 것이 최종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K-방역을 통해서 꾸준하게 잘 관리하면 코로나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부분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여기에 백신을 개발하기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최소 3년에서 5년, 길게는 한 10년도 걸릴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왜냐하면 과거에 백신 개발은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뭐 모더나나 화이자 그리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신, 노바백스 이런 것들은 진짜 혁신적인 기술이거든요. 사백신, 그러니까 비활성 바이러스를 이용한 기존의 백신 개발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약간의 유전자를 활용한, 그러니까 생명공학, 생명분자학에 대한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전문가들은 백신이 그렇게 쉽게 빨리 개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짐작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달라진 것을 보면은 재빠른 판단, 재판단이 필요한 거죠. 빨리 입도선매를 해서 재작년에 계약을 마쳤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백신 접종 후진국으로 전락하진 않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부 관계자들은 솔직한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총력을 기울여서 백신 도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재빠른 속도전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정부가 내세우는 11월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조금 지나더라도 집단 면역에 그나마 일찍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얀센에 대한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에 대한 적극 도입을 한번 고려해 보는 건 좋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뭐 생산 중단 및뭐 접종 중지 권고를 내리고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물론 생산은 멈추지 못했을 겁니다. 이랬을 때 미리 달려가서 저희가 먼저 구매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기회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얀센에 대한 백신과 미국의 화이자, 모더나 이 제약사들 간에 암투가 있을 수 있는 부분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많은 물량을 도입해서 빠르게 접종을 늘려나갔으면 하는 것이 S부장의 바람입니다. 오늘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는데요.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고 시청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